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시장 돋보기. 요즘에는 현미경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시간에 항상 돋보기로 일단 좀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네. 상황이에요. 예, 그래야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죠. 네. 자, 목소리 들으셨죠, 여러분들? 이진 소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,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좀 지난주부터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? 다른 얘기를 예 그래서 5월과 다를까 같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그때 당시 보면은 성장주가 주춤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막 올라왔던 종목들 주춤하더니 경기 민감주 종목들이 올라왔다가 일단 일정 부분 올라오더니 다시 한번 주도권이 성장주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. 예. 근데 그때와 같이 일정 부분 올라오기나 키 맞추긴 하겠는데 다시 내려가겠느냐, 왜냐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이런 얘기가 있고, 아니다 지금 흐름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다. 미국 쪽에서 나오지 않느냐. 다우가 좀 더 괜찮지 않느냐.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이거는 월요일에 소장님한테 꼭 질문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. 네. 일종의 뭐 순환매죠, 뭐. 순환매로. 네. 우리 소장님은 결론부터 먼저 주세요. 많이 올랐던 네. 종목들 좀 차익실현 하고 덜 올랐는데 어디지? 해서 봤더니. 예 그래서 끌어당기면 왜 오르는지는 시황쟁이들이 또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 줍니다. 네. 이제는 또 뭐 은택주는 무슨 뭐 아니고 이제 뭐 가치주, 성장주, 뭐 경기 민감주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요. 결론적으로는 5월과 같다는 거네요. 비슷하다는 거. 어쨌거나 네. 지금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. 아마 제이미 다이먼이 가장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.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. 네네. 주말 내내 CNBC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제이미 다이먼은 잘 아실 테고 JP 모건의 CEO죠. 이 줄건 부분 보시죠.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워닝을 보냈는데 아무도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.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. 노바디 그런 얘기죠. 예. 네. 5월, 6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컴컴한 경제 환경이 놓을 것 같다. 일반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다이먼 발언 한번 보시죠. 일반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실업률 올라가고 연체율 올라가고 대손상각 증가하고 집값 하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. 전부 경기 부양책 때문이에요. 저축도 증가하고 소득도 주택가격도 오르고 있다. 그런데 이게 부양책을 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. 어쨌거나 이거는 구글링 하다가 이렇게 하나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. 시장은 뭘 싫어한다? 불확실성을 싫어한다. 네. 이 표현한 거 보세요. 리스크라는 것은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은 측정이 안 되는 리스크다. 이번에 리스크라는 지금 나 말고는 리스크라는 건 모르겠다. 몇 개 많아요? 아, 너무 어려운데요. 리스크는 그래도 측정은 가능하대요. 예. 근데 이 불확실성은 측정조차도 안 되는 리스크야. 언제 어디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 불확실성들 우선은 이거죠. 코로나가 여전히 불확실성입니다. 자, 이거는 확진자 수인데 확진자 수는 이렇게 늘고 있고 뭐 6만 7만 명도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. 네, 주말 네. 사이에.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적어요. 뭐 이렇게 보세요. 하루에 6만 2천 명 가까이 뭐 6만 명, 7만 명 하는데도 사망자 수는 그래도 뭐 이 정도 그런 상황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 그림을 보면 자 뉴욕타임스에서 요새는 뭐 각 매체마다 최대한 한눈에 보이게 플로리다, 알리바마, 루이지애나, 네바다, 텍사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주들이에요.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. 그러네요. 미시시피, 아이다호, 해갖고 테네시, 조지아, 그다음 쭉 넘어가니까 오클라호마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. 거의 한 서른 몇 개, 한 40개 가까운 주가 늘고 있더란 말입니다. 자, 이것도 하나의 불확실성이죠.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꺾였어요. 지난 5월 달에 조금 반짝 반등하나 싶었더니 근데 특히 이제 세부 지수 가운데 향후 6개월 뒤를 전망하는 미래 지수가 많이 떨어졌네요. 72.3에서 66.2로 현재 상황 평가 지수도 좀 떨어지고 자 이런 상황 또 하나 자 오늘 아침 이제 자료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나오는 뉴스 가운데 이런 것들도 은근히 불확실성이 하나죠.
자, 미국 상장사들 2분기 실적 나빠질 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지금 팩트세트에서 이렇게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 S&P500에 소속된 상장사 2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, 전년 동기 대비 한 44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 뭐 그래도 뭐죠? 지난주 있었던 가운데 재밌는 게 JP모건 골드만삭스가 실적 잘 좋다고 잘 나왔다 그런 게 시장 예상보다 좋았던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JP모건 같은 경우에 제 기억하기로 순이익도 주당 순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 한 51% 반토막 났어요. 그래도 뭐 예상보다 좋았다 이런 거예요. 자, 1분기 보세요. 1분기만 하더라도 매출은 0.8% 증가했는데 순이익은 거의 14.9%는 15% 감소해서 1분기에도 네. 미국의 1분기 1, 2, 3월만 하더라도 코로나 갖고 난리 칠 때 아닙니다. 4, 5, 6월 들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네요. 1분기가 예고편이었다면 2분기는 메인쇼다. 2분기가 경기 침체 저점이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찜찜한 또 하나 지금 미국이 제일 바라는 게 뭐죠? 시장이 바라는 게? 실업급여 계속 주는 거. 주당 600불씩 네. 추가로 주던 거 그거 계속 주시지. 그거예요. 네네. 그거 끊기면은 우리 집세도 못 내고 속으로 말하고 겉으로는 얘기하는 거죠. 주식도 안 사줄 텐데 말입니다. 로비도 지금 활동 못하는 거죠. 미국 상원의 존 케네디 의원이라고 뭐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해서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. 어떤 법안이 나올지.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모르겠다. 이거는 이제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부양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약간 이렇게 톤이 다르지만 한 가지 두 사람의 공통적인 의견 기사 내용입니다.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요구는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. 뭔 소린가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3조 5천억 달러어치. 와 대단하네요. 막 불우인 값인데. 공화당 쪽에서는 1조 달러 이하여야 된다. 이런 얘기. 그러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 간에도 의견 충돌이 터졌다. 그래서 이게 시간도 얼마 없어요. 8월 달에는 또 의원들이 또 휴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야, 이런 것들. 자,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가 지금 뭐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. 지난 3월 달에 한참 장 빠질 때 버냉키하고 열렬히 나서가지고 페드가 회사채도 사주라 이렇게 얘기했죠. 왜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자리인가요? 그러니까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대충 세상이 아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저는 배운 게 이 사람들보다 적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. 뭐 마치 버냉키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 당시에 세상을 구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제 짐작은 후대에 가서 버냉키는 굉장히 욕먹는 사람이 될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. 아주 세상 망가뜨려 놓은. 이제 감당 안 돼요. 지금 지난 주말에 또 이 둘이가 요새 브루킹스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절대 무슨 실직에 우려는 없죠. 예. 브루킹스 같은 데 가서 또 이렇게 뭐 한마디 하면 또 이제 뭐 그게 또 대서 특필되고 어디 한번 가서 강연만 해도 그거 한데 실업급여 계속 줄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부양책 지금 거둬들이면 안 된다고 안 된다는 하는 거니까. 예.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제 기준입니다. 이 두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제학계에 막 유망한 사람들 백 몇십 명을 갖다가 일종의 그걸 했잖아요. 연판장 비슷하게. 미국 의회도 연준도 통화정책 재정정책 더 빵빵하게 팍팍 해라. 이제 아마 뭐 순영 앵커나 저는 억울할 거 없지만 우리 명석 앵커는 좀 억울할 것 같아. 죽기 전에 2, 3%대 금리 못 볼 거예요. 저축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? 지금 그러면? 저는 금리 금리 정상화, 언감생심. 모르겠어요. 이렇게 했다가 지금까지는 운 좋게 인플레가 없었습니다. 2008년 이후부터 그 한 6, 7년에 걸쳐서 풀었던 3조 달러를 갖다가 한 3, 4개월 만에 풀어도 인플레는 무슨 인플레? 이런 세상을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논란에 쌓일 수 있었던 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돈 풀고 양적 완화 무슨 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마치 세상을 구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
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제이미 다이먼이 말했던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. 그 와중에 마요런 데서는 좀 털고 그러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? 할 데가 없네요. 잠시도 못 노는 네. 사람이고 포지션 없으면 막 두드리기 난 사람들인데 뭐 이제 다시 보니까 그동안 덜 오른 거 한번 또 이제 기웃거리는 그 장이죠. 그러니까 결국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, 시중에. 여전히.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. 우리 개인들 보세요. 네. 오늘도 미국 지수 선물이 조금 시작했던 것보다 조금 뒤로 갈수록 힘이 딸리고 있고 하는데 아이고 또 뭐 짱깨들 또 와글와글 하니까 역시 하면서 또 뭐 개인이고 외인이고 기관이고 암만 팔아봐라 뭐 조정 없어 뭐 기다릴게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신중하게 일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시죠 이런 식의 멘트를 했다가는 욕먹죠. 네, 요새는 뭐 댓글 험악하게 올라옵니다. 어디 보니까는 네. 현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자꾸 사라지고 있다. 뭐 그런 얘기도 하더만 나오더라고요. 네. 굴럭입니다. 어쨌든 돈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은데 돈, 자금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.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이니까 저의 이런 태도나 저의 이런 멘트가 굉장히 불쾌하실 걸 아는데 참 조금은 위태한 단계에 접어들었어요. 이 멘탈이 이번에 너무 쉬웠거든요. 이번에 너무 쉬웠는데 로또 한 방 터졌는데 늘 그러라고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저는 걱정입니다. 아까 생각이 한 곳에 몰릴 때가 가장 좀 위험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네. 3천까지 지수 끌었던 게 너무 이제 외국인들이 3천에서 개인들 매물 받아줄 거야. 아주 해피한 시나리오죠. 그러면 미국 증시 최근에 그 흐름을 좀 보면 소장님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흐름요? 예. 네. 보시죠. 이래요.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. 지금 네. 다우는 마침내 200일선 올라섰습니다. 한번 보세요. 근데 다우가 지금 아직까지는 제일 3대 지수가 제일 부진해요. 금년 들어서 여전히 네. 마이너스 6.54%. 나스닥 1위, 네. S&P 2위, 네. 네, 이런 상황. 네. 그러니 지금 지난 3월 23일부터 타임존은 펼쳤죠. 지난 6월 11일 그때 1800포인트 빠지던 날에 FOMC도 있었지만 무슨 뭐 어쨌거나 이 구간. 그런데 여기 지금 묘하게 7월 말에 걸립니다. 네. 이때 가서 그러면 나스닥은 금년 들어서 17%예요. 저점 대비는 어마무시하고. 근데 나스닥에서는 제가 지금 타임존을 어디다 펼쳤죠? 그 6월 11일 그 급락했던 날 네. 예, 펼쳤습니다.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7월 13일을 또 변곡이 걸리죠. 테슬라고 뭐고 막 아마존이고 맞아요. 예, 기술주들 막 두드리 맞았던 날 예. 캘리포니아가 그날 무슨 뭐 술집 다시 영업 정지하고 뭐 이카든 그 무렵 그러면 이렇게 펼쳤던 타임존이나 아까 다우에서 펼쳤던 타임존이나 이 무렵하고 그냥 이 무렵 6월 11일부터 펼쳤던 이 무렵하고 대충 걸리는 게 뭔가 요 무렵 네네. 7월 말 뭐가 있지? FOMC가 있네요. 나스닥은 지금 50일선이 200일선하고 뭐 골든크로스도 났고 얘는 지금 이평선들하고 훨훨 지금 너무 이격도가 커져 있는 상태죠. 얘 자체가 불안불안한 거예요.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600불 추가 될지 안 될지 또 이 무렵 가서 결정이 나는 거죠. 7월 말 하순정 그렇죠. 그렇죠. 예. 예. S&P, 요거는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. S&P 어머니 예. 이건 지난주 보여드렸죠. 네, 네. 이제 골든 크로스. 과연 이 골든 크로스를 갖다가 이 무렵에 많이 빠진 다음에 골든 크로스나 이 무렵에 골든 크로스만큼의 파워가 있을까는 퀘스천 마크입니다. 한번 보시죠. 이 거래량이 지금 못마땅해요. 거래량이 이런 상황. 테슬라 7월 13일 뭐 훅 맞았는데 테슬라는 딴 거 없이 이번 수요일 날 장 네. 끝나고 나서 실적 한번 보시죠. 네. 이번에도 흑자면은 4분기 연속 흑자입니다. S&P 그러면 S&P 500 들어가겠죠. 네. 그러면 또 이제 뮤추얼 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또 지수 관련해서 또 매수 한번 들어오면서 더 땡겨 주겠죠. 그러면은 1800불 근처에서 물렸던 세력들 그래도 털고 나올 기회는 나옵니다. 뭐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무겁죠. 거기다가 아마존닷컴 월간으로 윗꼬리가 달렸죠. 지금 확진자가 그렇게 늘리면은 예전 논리 같으면 뭐죠?
아마존 같은 넷플릭스 같은 네. 언택트주는 더 가야죠. 그런데 네. 이제 단지 너무 많이 올랐고 피로감입니다. 넷플릭스도 지난주 좀 있었죠.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적었다 뭐 이런 거 실적 예상보다 넷플릭스도 지금 뭐죠?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. 월간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나스닥 쪽에서는 지금 뭐다? 조금 털고 나오는 분위기가 좀 이제는 좀 팔고 싶다 그런 이런 느낌,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예. 일단 한번 챙기고 다시 보자 하는 다시 분위기가 보자. 나스닥에서 감지되는 겁니다. JP모건 그때 뭐 좋았다 했는데 그 이후에 팔로스루가 없죠. 뭐 이런 정도. 그래서 지금 미국은 조금 이번 주가 그거 같아요. 무슨 뭐 급락이 있겠습니까? 그것도 로빈후드들이 있는데. 예? 그래도 이게 종목의 변동성 굉장히 클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많이 큰 드나요. 것 같아요. 예. 예.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봤던 게 그러면 중국은이었거든요. 중국은 그러니까 맞죠. 조금 마음이 불안해질 때 미국을 예. 보면서 불안해질 때 갑자기 중국이 튀어 오르면서 그럼 이제 여기 보면 되지. 저는 그랬었습니다. 예. 근데 그다음에 좀 영 개법도 가격 조정이나 이건 또 정부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별로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고 이제 네. 지난주에 실무시 그 마우따이를 때린 거 아니에요? 네. 아, 그래서 술주가 네. 그렇게 다 네. 그랬던 겁니까? 네.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아팠죠. 중국. 목요일 날 보면 이래 가지고 대충 눈으로 보셔도 뭐죠? 이게 3천 넘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기아 집어넣고 완전 훅 날아가는 이 장에 올랐던 건 한 절반은 토해낸 거예요. 근데 오늘 더 안 빠지는 이유는 얘가 아직 빳빳하잖아요. 21선. 지금 이거 자료 만들 때만 하더라도 1시간 전인가 그 무렵도 0.4% 0.5%인데 지금 야가 2.6% 2.6% 2.6% 올라갔죠. 그런 식이니까 무섭네. 에, 네. 무섭죠. 그러니 이제 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하는 얘기고 마우따이 귀주 못해. 야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거 아니에요. 지난 17일 날 주말에 목요일 날 나왔던 게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SNS 계정 학습 소조. 이게 관영신문이라고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. 말하는, 예. 네. 중국 공산당이 한마디 한 겁니다. 얘들 아주 부패에 찌든 기업이라고. 제목 글 제목이 재밌네요. 맛이 변한 마오따이 누가 사는가. 여기 마오따이는 부정부패와 뇌물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고 주장합니다. 그래서 전 회장 체포됐고 회사임은 13명 부패합니다. 재밌는 거는 그래갖고 그날 하루 목요일 날 우리 돈으로 30조 원인지 시총이 와. 날아갔는데 마오따이 때렸더니만 선전에 있는 무슨 그때 살펴봤던 오량에 뭐 쭉쭉쭉 뭐 나오자고 뭐 계속하고 구진공주한데 제가 먹어본 거는 수정방 하나 있네. 네, 예, 뭐 이런 것들이 하한가를 네. 맞았습니다. 같이. 그래가지고 얘들도 30조에서 총 주류업체만 60조가 좀 날라갔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. 올라가는 거는 뭐 이런 숫자 만들어주고 막상 3.2% 했더니만도 그날 파이낸셜 타임스 제목 보세요. 본토 증시는 이 와중에 5% 빠져서 2월 1일에 최대 낙폭이다 했는데 모르겠어요. 1분기 대비 3.2% 늘었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3.2% 늘었답니다. 막 늘었답니다. 오케이 인정. 도시 실업률은 이 와중에 5.7% 더 낮아졌답니다. 지난달만 해도 5.9% 해가지고 야 이 말이 돼? 했는데 5.7% 더 줄었다고요. 예,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좋다. 뭐 숫자야 못 믿겠지만 추세는 보자. 바닥은 찍었다. 오케이 실업률도 그러면 꼭지는 찍었다. 인정.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중국도 저렇게 나오는 거죠. 살짝 천천히 가자라고 해서 한번 맞다이 건드려 줬더니만 한 이틀 극하고 나서는 됐죠 하고 또 이제. 또 달라붙는 거죠. 아니, 기다렸습니다. 이틀 빠졌으니 네, 가야죠. 아 그래서 말입니다.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시장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시장? 좀, 예. 예. 그때도 말씀하신 게 시장 봐야죠. 그러니까 환율 봤을 때는 거꾸로 보지 말라고 시장 가면 환율도 예. 강해질 거라고 원화도 강세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동안 갔던 애들이 예. 그동안 갔던 애들이 좀 주춤하죠. 뭐 카카오 보니까 그렇고 네. 뭐 셀트리온 같은 애들도 그렇고
뭐 그동안 달렸던 애들이 다 이렇게 많이 조금 이제 나와요. 좀 털고 나오고 네. 있고 이제는 뭐 차가 결함이 있든 뭐든 잘 팔린다니까 유럽에서도 선방했다니까 안 오른 거 뭐 있지? 어 현대차 오케이 콜 뭐 이런 식의 분위기입니다. 예. 오늘 현대차만 오릅니다. 그 말씀 하시는 게 그래서 네. 지수도 상승 전환했거든요. 우리 그럼, 지수도 예. 예.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? 중국 때문일 예. 것 같은데 예. 아 삼성전자 플러스로 돌아섰네. 아, 예.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거는 어쨌거나 그 기초가 주목되는 겁니다. 이제 한국 증시에서 2020년이라는 해가 결국 맨날 여기서 남의 터에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던 외국인들 완전히 바보 만들고 네. 맨날 시장 물 흐리던 기관들 병신 만들고 네. 개인들이 마침내 야, 이 환경이 주가 빠질 환경이냐? 이 금리가 언제 오르겠냐? 이 풀리는 돈이 조금 수도꼭지 잠궜냐? 아니지. 수도꼭지를 콸콸콸 틀었다가 살짝 좀 줄였을 망정. 계속 풀장에 돈은 물은 채워지잖아. 물은 문제는 수도꼭지 잠그고 밑에 배수구 박힘까지 빼가지고 이제 물이 쭉쭉 빠질 때가 빠질 이제 때. 그때가 문제지. 지금 그 상황 아니잖아. 너 뭐 할래 돈 갖고? 기관은 그거 걱정하는 거고, 그러니까 콸콸콸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줄인다는 걸 지금 걱정하는 거고. 기관이라고 뭐 몇 개나 봤더니 새끼들 맨날 사기나 치고 때 되면 환매는 못 한다 그러고. 뭐 금융당국도 뭐 그때 가봐야 금융당국 뭐 알고나 감독하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미국도 한국도 주식형 펀드 뭐고 다 빼서 예. 내가 할게 어차피 뭐 수수료 다 안 든다는데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 내년 아니야 내년인지 후년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뭐 또 대통령께서 뭐 한마디 했다며 아니 뭐 거지 뭐 지원받는 거 미국도 한국도 지원받는 거 기업들 그 돈 갖고 뭐 할래? 주식 해야지. 뭔 투자야 지금. 이 와중에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. 아니 어째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소장님 그 말씀 속에 뼈가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뼈 없으세요? 예? 뼈 안 넣고 하시는 말씀이세요? 아유 뼈 없는 걸로 하죠. 올 한 해 이렇게 이른바 뭐 시황을 갖다가 조금 짚어나가고 무슨 뭐 이런 뭐 조언을 하고 하는 이런 업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욕먹고 제일 바보된 탑3 중에 저도 듭니다. 저도 들어요. 아유 등신아 너 때문에 하는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래요. 지난주 다른 매체에서 목요일날 새벽에 그냥 조금 그때는 언중유골이었더니만 그냥 그 제작진 쪽에서 시황관이 바뀌었다 느낌표를 딱 붙였어요. 저는 좀 아쉬웠던 거는 시황관이 바뀌었다 퀘스천 마크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연중 고점도 뭐 한 2, 3일이면 갈 수도 있겠네요. 이런 식으로 툭툭 얘기했더니만 제목을 그렇게 다셨어요. 댓글 희황 찬란했습니다. 오케이 이제 빠지겠구나. 저 친구 저러는 거 보면 빠지겠구나. 그래요. 많이들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어떤 사람이 어떤 식의 시황관을 가져왔는지는 다 아시잖아요. 어떤 교수님, 어떤 그쵸? 센터장 네.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. 그런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시황관의 변화도 한번 이렇게 투자에 참고가 되실 만할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천구예요.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장이란 것이 어느 정도 갔다가 적절한 건전한 조정 거치고 또 올라가지고 여태까지 뭐 그래왔었어요. 그때까지 그래왔던 네. 것이 팬데믹 이후에 그런 모든 어떤 시장의 나름대로 한 20년 넘게 이렇게 지켜봐오면서 환율도 주가도 금리도 요새 미국 국채 수익률 보세요. 그게 시장입니까? 그냥 쭉 0.6에서 0.7 사이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. 이런 시장. 우리 환율 바깥에 뭔 소리가 나와도 그 자리. 1205원, 1203원, 뭐 1199원, 뭐 1203원. 여기서 지금 뭔? 이거 보시자고요. 지금 세상이 이래 됐습니다. 아이고, 이 쟁쟁한 유럽 정상들이 지금 마스크 끼고 뭐 속닥속닥 그러면서 사흘을 갖다가 지금 해가지고 합의를 못 끄집어냈어요. 7500유로. 이날. 아니요. 화살표 잘못 갔습니다. 유로 달러.
유로달러 화살표 절반 가서 화살표 이쪽으로 가야 돼요. 5월 18일 날. 마크롱하고 메르켈이 뭐 했죠? 우리 이 얘기. 응? 경제 회복 기금. EU 경제 회복 기금 한 7,500 유로 정도 책 EU가 신용도 좋고 하니까 채권 발행해가 만든 돈으로 이태리 같은 애들한테 그냥 풀어 주자 했던 이유 갖고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유로가 그때 이후로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서 뭐 그 와중에도 우리 환율 그게 못 움직이는 시장이 뭐 때문에 움직인지를 갖다가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시황쟁이가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예, 모르겠다는 거예요. 제이미 다이먼이 극하는 판에. 그 예. 사람도 모르겠다는데 뭐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. 소장님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. 그래 놓으니까 지금은 예. 이제 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박판에서 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팅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. 지금 개인들 미국이나 어디나 전 세계적으로 돈 많다는 겁니다. 조금 밀리냐? 그럼 또 사줄게. 이게 아직은 통하는 시장이다. 예. 예,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린 돈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. 유동성이라는 거. 그렇죠. 예. 그게 어떻게 빠지고 있고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.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정말 흐름을 잘 잡고 있는데.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선생님 내일 또 뵐게요. 예. 내일은 또 방송하시잖아요. 알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